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 몇백 명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돼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취미거든요. 삶에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4만 6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한 35살 전에 세계 기록을 세우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거든요. 남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작은 차이점, 그 작은 사소함이 저한테는 정체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랑 자기가 잘하는 일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종이 비행기 언제 접어보셨나요? 지금 접어보셨어요? 접어본 적 없으시죠, 요즘에는? 저는 오늘 이 5g의 종이 비행기가 얼마나 사소한 차이로 큰 성능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소한 차이를 위해 제가 노력해온 결과들이 얼마나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종이 비행기 끝판왕과 만나게 되신 거예요. 자, 제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왜 그렇게 사소한 종이 비행기에 집착하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종이 비행기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로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살던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굉장히 외딴 곳이에요. 인터넷도 안 들어오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변변한 장난감 하나 가지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 2때였어요. 추석 때 특집 방송을 보는데 기네스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네스북 특집 방송에 이켄 블랙번이라는 아저씨가 미국 공군 엔지니어가 A4 용지 한 장으로 접은 비행기 들고 나와서 27.6초의 기록으로 세계 기록을 세우는 걸본 거예요. 아, 저는, 아, 이거다. 그래, 우리 집에도 종이는 있어. 그래, 내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좀 지었으니까, 야, 팔힘이 좀 있지? 아, 그러면, 아, 나는, 이게 나가서 종이 비행기 던지면, 한 30초 날려가지고 세계 기록 바로 갱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종이를 아주 2분 만에 후딱 접어가지고, 논두렁으로 달려가지고, 비행기를 하늘로 삐딱 올렸는데, 아, 이거 논두렁으로 팍 처박히는 거예요. 아, 왜켄 블랙번이 접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했고 심지어 자세도 이렇게 얼추 비슷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논두렁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아,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어떠한 사소한 차이가 있길래 내 비행기는 잘 날지 않는 걸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단순히 그냥 종이 비행기를 접고 날리는 게 아니라 종이 비행기 접는 연구를 하고요, 날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종이 비행기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아마 이 중에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종이 비행기를 잘 날리기 위해서요, 저는 항공역학, 유체역학, 그리고 공기역학에 대한 공부를 논문을 찾아보면서 하게 됐어요. 굉장히 전문적이죠. 제가 종이 비행기 얘기하면서 유체역학 얘기하면 이게 공대생들이 되게 웃어요. 자, 근데 어떤 비밀이 있어서 이 종이 비행기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비행기 다 똑같아 보이시죠? 자, 근데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비행기는 제가 왼쪽으로 꺾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날아갈 거예요. 어우, 부딪히네. 죄송합니다. 자, 이 비행기는 제가 오른쪽으로 꺾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비행기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만졌어요. 자,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저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 않죠?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배꼽 비행기인데, 자, 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꼬아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비행기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펼쳐보면 스크류 비행기가 됐습니다. 마치 토네이도처럼 회전을 하면서 나는 비행기가 됐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한 대의 똑같은 비행기에 아주 약간의 주름을 만져준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요. 자,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아, 다 만들었다. 자, 이렇게 날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양 날개 끝이 위로 V자를 그리는 상반각을 그리고 있는지 혹은 아래로 V자를 그리고 있는 하반각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싶으실 수 있는데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하반각을 그리고 있으면요 수평 유지를 못해요. 제가 이 비행기를 날리면 뒤로 뒤집어져서 난 채로 자세를 못 잡을 거예요. 그냥 떨어져 버리죠. 하지만 똑같은 비행기지만 자 위로 상반각을 이렇게 세워주면 제가 옆으로 날려도 다시 수평을 유지하면서 날게 됩니다. 윙넷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작은 날개예요. 그쵸? 말 그대로 윙넷이란 아주 작은 날개를 이야기하지만 그 작은 날개가 비행기에 엄청난 성능의 차이를 줍니다. 자, 윙넷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자, 여러분이 가진 비행기의 양쪽 끝에 저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온 부분을 말해줘요. 자, 제가 이렇게 윙넷이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고 윙넷이 위로 올라간 비행기가 있죠. 실제로는 이 비행기 차이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윙넷을 아래로 내려주면 비행기가 날개짓을 해요. 자, 하지만 제가 윙넷을 위로 수직으로 세워주면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 비행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행기예요. 뭔지 모르시겠죠? 자, 다 의아한 표정이신데 자, 이걸 어떻게 날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비행기는요 아주 얇은 종이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빳빳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방산시장에 가서 구해왔어요.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고 판으로 받아주면요 우아하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 똑같은 비행기도 저희가 도화지로 접거나 A4 용지로 만들면 이렇게 우아하게 날릴 수가 없죠. 자, 저에게는 궁극의 가벼움을 가진 비행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비행기예요. 자, 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저는 0.4mm의 포를 뜨게 됩니다. 일반적인 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폼 공예하시는 분들이 쓰는 열선을 구매해서 이렇게 대패질하듯이 이걸 떴어요. 날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초보자들은 이렇게 판을 사용해요. 자,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이 판을 사용하면 자, 바람을 일으켜 준 거거든요. 자, 그리고 고수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수들은 이렇게 손으로도 날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리는 어떻게 날릴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씁니다. 다리는 자, 다리는 자, 다리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도 없고 느껴지기도 어려울 정도의 바람으로 비행기를 날릴 수가 있어요.